안녕하세요. 브랜딩 디자이너 제시입니다. 제리들, 오늘의 영상은 짠! 샤넬 하울입니다. 샤넬, 사는 것도 어려운데 요새는 입장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거 아시나요? 예전에 샤넬 매장 들어가겠다고 백화점 셔터 올라가자마자 막 달리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달리지 않아요. 요새는 매장을 들어가기 위한 대기 번호를 받기 위한 대기를 합니다. 달리는 풍경, 그거 벌써 옛날 풍경입니다. 심지어 내가 한 자릿수로 대기번호를 받겠다 하면은 아예 매장 앞에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숙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런, 노숙런까지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입고가 안 돼 있어. 그러면 허탕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팔자런. 네 팔자에 그 가방과 인연이 있으면 살 것이고 아니면 못 산다. 아우 진짜 제가 요놈의 샤넬을 사겠다고 출근하는 마음으로 9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해서 대기 30번 때 받아서 1시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 가방은 저번 주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구매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갚아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개는 2월 중순에 구매해가지고 이미 빚 청산이 끝난 오롯이 저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미 실 착용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장단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짜잔! 핸들이 달린 시즌 플랫백입니다. 날이 풀리니까 밝은 유색 가방에 끌려서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 시즌백들 중에서 양대 산맥으로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유미니 사이즈의 탑 핸들이 달린 아이거든요. 올해 전반적으로 토트백이 유행인 것 같아요. 특히나 얘는 핸들 부분이 진짜 예쁩니다. 샤넬 로고 브릿지 핸들. 이번 컬렉션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미니 사이즈가 있고 스몰 사이즈가 있는데 미니는 570만원, 제가 구매한 스몰 사이즈는 598만원이에요. 28만원만 차이가 나는데 수납력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수납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미니 사이즈만큼 딱 들어갑니다. 대신 이 뒷부분에 큰 슬롯이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 앤 핑크 배색. 샤넬이 항상 레드 배색이었잖아요. 화이트여서 그런지 상큼 발랄한 딸기 우유 컬러로 배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킨은요, 크럼프드 스킨이라고 에이지드 스킨은 약간 잔잔한 주름이 이렇게 납작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얘는 조금 더 올롱볼롱하게 가죽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가공법이에요. 사람들은 샤넬 하면은 뭐 캐비어, 램스킨 이 두 가지만 아는데 빈티지, 빈미니로 넘어가면은 에이지드 스킨이 많고요. 크럼프드 가공법으로 나와 있는 가방들도 있습니다. 저는 캐비어 빼고 다 구매했네요. 캐비어가 내구성이 좋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얼굴은 예쁜데 피부는 약간 좁쌀 여드름이 많은 그런 느낌의 아이처럼 보여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이트 컬러면은 당연히 캐비어로 사야지 그나마 때가 덜 타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인들 가방 보고 에이지드 스킨이 오히려 누렇게 변색됐을 때 그냥 얘가 빈티지한 맛으로 이런 색깔처럼 나왔나 보다 라고 보여서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빈티지한 가공법 캐비어보다 훨씬 더 밝은 컬러에는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하드웨어는 무광 골드인데요. 빈티지한 가공법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샤넬의 단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샤넬 체인이 엄청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구매했던 볼 달린 유미니가 엄청 인기였고 시즌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입고 예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시즌백이 정말 인기가 많으면 스테디로 나오거든요. 여하튼 체인이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 제가 쇼트너를 이용해서 체인을 줄여놨습니다. 쇼트너, 이미 아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쇼트너의 존재를 모르는 제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크로스로 멜 때는 조금만 체인을 줄이면 돼서 이 쇼트너를 사용하고 있고 숄더로 연출하기 위해서 끈을 균형적으로 확 줄여야 된다 하면은 이 쇼트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쇼트너 당장 사세요. 키가 160이어서 무조건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로 할 때는 한쪽만 줄이다 보니까 어깨에 닿는 가죽 부분이 뒤로 훅 넘어가요. 그럼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 앞쪽으로 살짝 사선으로 끌어당겨서 하면은 딱 균형적으로 맞고 예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트너가 적용이 되는 체인이 있고 안 되는 체인이 있어요. 나인틴백처럼 체인 굵기가 굵은 아이는 불가능해요. 체인 없이 깔끔하게 토트백 느낌으로만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수납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안쪽으로 넣으면 되지요.
그런데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가방을 구매하고 이틀 동안 환불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가방은 2순위였고요.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1순위 가방은 클스 화이트 샴골. 클미나 클라는 들어와도 클스 자체는 거의 입고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화이트 컬러는 유색이라서 정말 시즌 컬러로 취급을 받아서 셀러분들조차도 못 본다고 유니콘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원했던 가방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온다 해도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하여 얘를 구매를 했죠. 2순위 가방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행운이긴 한데 계륵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받았었는데 지인들이 다 무조건 기파라고. 클래식은 물론 가격이 인상되긴 하지만 언젠가 인연이 되면 구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놓치면 끝이다. 훨씬 더 레어템이라 의미가 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그냥 킵하고 들다가 스몰 사면은 그때 되팔던지 아니면 그냥 또 사게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러면서 저보고 답정열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킵하고 또 산다. 그 말을 남한테도 듣고 싶었던 거지. 얘는 잘 팔리는 아이지만 시즌백 중에서도 안 팔리는 아이는 정말 안 팔려요. 뿌띠삭 비레는 진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안 팔릴 수가 없는데 파노스 보석을 체인에 박은 바람에 여전히 매장에 있는 아이도 있고요. 어깨 부분에 미역줄기를 달아가지고 계속 안 팔리고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샤리니들을 위해서 샤넬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커터제가 도입이 됐어요. 클래식의 블랙 컬러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구매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가가지고 한 개씩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클래식 라인 유색 컬러는 개수 제한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백은 두 달에 두 개. 그러면 한 달에 한 개 사도 되는 거야? 그건 또 안 돼. 그런데 셀러를 잘 만나면은 약간 갑을 당겨 쓰듯이 다음 달에 살 가방을 미리 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샤넬 공홈에 있는 제품들을 매장에 가면은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샤넬 코리아 공홈이 아니고 글로벌 공홈을 번역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매장에 꼭 가서 셀러분한테 이거 입고가 됐나요? 입고 될 예정인가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이트에 없는 제품인데 매장에 가면은 또 있고 사이트에는 이 컬러 이 컬러밖에 없는데 매장에 가면은 더 많은 컬러로 나와 있고 샤넬 사이트는 그냥 이번 컬렉션에는 이런 모티브로 디자인이 전개가 됐구나 이런 컬러가 메인 컬러이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 짜잔 너무 귀엽죠? 바로 에어팟 프로 케이스입니다. 이게 가방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도 있어요. 30번대로 시작해. 제품명은 코코팝. 시미시미 코코팝. 나나나나나. 에어팟은 음악을 듣는 도구 그 이상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체인벨트랑 같이 연출을 할 거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바지에 연결시켜서 입어도 예쁘고 토트백 핸들에 연결시켜서 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135만 1000원. 진짜 요새 많이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입니다. 이번 주에 매장에 갔을 때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품명은 골든 리비에라. 리비에라는 라임 무스와 라즈베리 무스를 발라서 채운 케이크로 생 라임과 라즈베리를 얹어 장식하는 상큼하고 색이 화려한 프랑스 디저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샤넬은 정말 어쩜 하나같이 제품명도 잘 짓고 모티브도 잘 잡냐. 기본 샤 로고 귀걸이가 있는데 그건 약간 샤리니, 샤넬 입문자용 귀걸이라면 얘는 약간 붕의 눈으로 봐야지 샤넬 로고인 게 보여서 샤넬 중국반 정도의 사람들이 착용하는 그런 귀걸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자파류 벨트입니다. 벨트. 다른 브랜드에서는 약간 기본에 충실한 벨트를 구매한다면 샤넬은 조금 도전적인 디자인을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특이한 디자인의 벨트를 많이 선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주가 곱창처럼 또르르르르 있는 진주 리본 벨트입니다. 제품명은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진주 리본 벨트라고 부릅니다. 벨트는 일단 마음에 들고 사이즈가 맞으면 바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제 사이즈가 별로 안 들어오니까. 이 리본 벨트의 시초 디자인은
이 진주 부분이 기본 골드 체인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대로 리본으로 되어 있는 게 시초의 디자인이었는데 워낙 그 디자인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 다음 크루즈 컬렉션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진짜 예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죽을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을 하는 벨트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샤넬은 원피스 자켓, 치마 이런 데에 벨트를 매치를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해서 못 차겠는 거예요. 갑자기 훅 풀려서 훅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바지를 입을 때 이 벨트를 착용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쓰다 보면은 가죽이 더 얇아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쉽게 풀리지 않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격은 127만 1000원. 그 다음 제법 길죠. 뭐가 들어있냐면요. 바로 샤넬 슬림 방도입니다. 보통 얘를 트윌리라고 부르는데 샤넬에서는 헤어밴드라고 하거나 방도라는 단어를 쓰고요. 디올은 미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27만 8천원이에요. 샤넬 패션에서 가장 저렴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죠. 트윌리 디자인은 항상 스테디하게 나오지 않고 그 시즌 그래픽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하는 스타일이 약간 기하학적인 도형 스타일을 많이 해요. 이번에 이렇게 도형적인 스타일로 나왔더라고요.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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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제가 트윌리로 스타일링 연출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면 스타일링 노하우 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한번 또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은 샤넬 선글라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또 보여드립니다. 얘도 다 같은 시기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제품도 올해 1월에 들어왔습니다. 55만 7천원. 왼쪽에 샤넬 로고가 화려하게 빡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조그만하게 샤넬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선글라스를 구매한 당일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프리지아님이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둘의 짝꿍템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구매한 걸 다 합치니까 1,001만원을 딱 썼더라고요. 598만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갚아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내 거. 당분간 소비 하울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어떻게든 한두 푼이라도 아껴서 살려고 짱구를 엄청 굴린다는 거 이전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샤넬은 예외입니다. 해외 직구도 불가능하고 매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매장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지금 못 사면은 놓친다는 그런 포모가 있기 때문에 What? 샤넬을 제대로 알고 난 뒤 산 것 중에 후회템은 없습니다. 아예 샤넬을 잘 몰랐던 시기에 구매했던 예물 샤넬백은 좀 후회를 하는데 그거 말고는 모두 다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나 또 몰랐던 팁 이런 걸 알아가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제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디자인 마감해서 잔금 받아야겠다.